네, 영화 가문의 위기가 재편집한 상영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통해 관객 동원 530만 고지를 넘어 코미디 영화의 흥행 신기록 도전에 나섭니다. 가문의 위기 플러스라는 이름의 재편집본 영화는 현재 상영판보다 코믹 요소가 더 강화돼 시간도 20여 분가량 늘어났으며 특히 김수미와 신현준의 연기 부문이 집중적으로 보강됐습니다. 지난달 7일 개봉한 영화 가문의 위기는 지난 주말까지 전국에서 약 5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조폭 마누라의 525만 기록을 넘어 한국 코미디 영화 사상 최고의 기록을 갱신할 전망입니다.